BBS 청주불교방송 제9대 사장에 법주사 상완암 감원 도암 스님이 임명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도암 스님은 올해 개국 25주년을 맞은 청주 BBS를 불법 홍포와 도민 정서 함양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부처님 법을 바로 전하고 충북 지역 언론을 선도하는 청주 BBS의 제9대 사장 도암 스님의 취임식이 지난 16일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봉행됐습니다. 취임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김영환 충북 도지사 당선인, 윤건영 충북 교육감 당선인 등 불교계를 비롯한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암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입지적 포교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그 역할을 청주 불교방송이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도암 스님은 앞으로의 임기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한 불교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봄에 피어도 꽃이요. 여름에 피어도 꽃이요. 몰래 피어도 꽃이요. 모두가 꽃이야. 우리 청주 불교방송은 이 모든 꽃들을 위한 자양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개국 25주년을 맞은 청주 BBS를 새롭게 이끌고 갈 도암 스님에 대한 격려와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되시는 도암 스님 역시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통해 청주 불교 방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미래 사회의 해법을 불교에서 찾는 선구자의 자세로 앞으로도 인류 사회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BBS 청주 불교방송 제9대 사장 도암 스님과 직원들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암 스님은 지난 2월 청주 BBS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돼 3월 본사 임명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법주사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도암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주사 포교국장과 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암 스님은 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난 1998년 3월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 2002년 3월 직지사에서 법룡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